김종환 선교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요전에 그 CGN TV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바로 이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하니까 그걸 뭘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남가주 선교사 협의회에서도 사실은 뭐 잠깐 시간을 빌려서 이렇게 했던 거니까 얼마나 충분하게 뭐 전달될까. 사실은 뭐 많은 것도 없어요. 그죠? 늘 벌써 여러 해 됩니다만은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을 근래에 와서는 왜 그런지 자꾸 마음속에서 이거 좀 많이 널리 알려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러한 새로운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120세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요즘 뭐 우리 흔히 백수는 다 산다 뭐 이런 생각이 아주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것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그 잘 몰라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았던 것은 29세에 한국을 떠나서 쭉 그냥 외국에만 있다가 제 아내가 한 5년, 6년 돼 갔습니다만은 부산에 갔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동생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며칠 지나더니 저를 보고 우리 좀 한국에 와 살면 어떻겠는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 할머니가 그때 벌써 이제 82세인가 그렇게 됐는데 아이고 그렇지만은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를 여행을 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말하기를 그건 내가 이제 여행 가는 동안 당신 어떻게 결정하든지 내가 그대로 따라할게.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갔다 오니까 다 글로 한국으로 가기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마 84세인가 그렇게 될 때입니다. 아 이게 55년 동안 나와 있다가 오래간만에 정말 한국에 가 살게 됐는데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만큼 한국을 오래 떠나 있어서 사실 한국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55년 동안 외국에 나와서 사는 동안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멀리 일정시대니까 학교 다녔지만 공부하는 게 일본말로 했단 말씀이야. 아버님이 내 두 살 될 때에 이 만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곧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말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좀 듣고 뭐 얘기도 좀 2년 동안 우리 아버님이 농사를 졌기 때문에 중국 일꾼을 두 사람을 썼어요. 거기서 이제 16살 나 젊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또 선교사로 태국에 가니까 역시 새 말을 배워야 되는데 1년 한 3개월 동안 제가 태국말 딴 거 하지 않고 아주 완전히 100% 그 배우는 것만 그렇게 이제 했더니 이거 이 얘기까지 하면은 좀 너무 길어집니다만은 여하튼 그리고 이제 영어는 뭐 학교에서 배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정시대에 학교를 다녔는데 이거 적국 언어라고 그래서 아야 그 이제 카리큘럼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특별히 그 사범학교에 다닐 때는 또 이 아주 강하게 이런 거는 주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55년 가까이 한국에서 산 것 이외에는 29세 때 오늘까지 항상 다른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태국에서는 태국말 했죠. 그 다음에 비올리빌 가서는 뭐 영어면 되니까 그래 그 영어 썼고 홍콩에 왔을 때에는
이거 캔토니스를 또 배운다는 게 이게 그때가 벌써 50세가 훨씬 넘어 두 살인가 그럴 때인데 아이가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아야그저 영어로 해버리고 말고 여기 와서도 이 플러신 학교에서 한 5년 이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고 그 후에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이렇게 하질 못하다가 우리 그 또감사 교회가 시작된 때에 그때 그 교회에 같이 있어서 오늘 가진 이제 지나왔는데 그래서 제그 한국말이라는 게 얼마나 그 부족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이제 그뭐 강단에서 설교하고 뭐 이런 것을 거의 군목 3년 동안 하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말도 이게 제대로 잘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줘서 우리 참 김정환 뭐 선교사님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 케냐 가서 선교하시다가 와서 싼 미니스터리를 하신다는 것만 알았는데 한 번은 한국에 가서 살 때에 제게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지맨 그 미팅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제 감리교 그래서 저희 사는 데서 거기 가려면 상당히 이렇게 뭘 하는데 하여간 제가 감리교 신학을 또 1년 된 일이 있어서 그 냉동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때부터 무슨 내가 지금 무슨 의원이라고 그랬죠? 지도위원. 이제 거기 모일 때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거는 이분처럼 그 새로운 비전을 뭘 가지고 그다음에 뭐곧 실천을 하는데 또 이제 썬 미니스트를 한줄 알았는데 지맨도 하고 거기에 이제 방송을 또뭐 세계 각 곳에 다 하려고 그러고 이거 또뭐이 이메일을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 말이야. 뭐 벌써 새해가 돼서 몇번참 이렇게 이런 귀한 일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요 근래 와서는 또 무슨 약 보내는 사랑의 약 보내기. 운동인가요? 사랑의 약 보내기. 그다음에 오늘은 네팔 얘기가 온걸 내가 읽었는데 네팔 가지 않아도 불이 전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는 걸또 실제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참 여러분들 이 김용환 목사님께 저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 이게 내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뭘 하게 되면은 이걸 자기 거를 맺는 때가 많이 있단 말이야. 예.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시험에 안 들어가게 좀 그러면서 정말 전 선교 운동을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지원을 앞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딱 제가 여기 오늘 예배를 보고 뭐 이런 내게 설교를 맺겠다고 생각하진 않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 예배 보신다는 그런 순서니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몇절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런 저 성경 구절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읽는 거는 새번역입니다. 새번역. 예.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웃줄 내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제 그 저는 은퇴를 65세에 했습니다. 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얘기 없이 꼭 65세가 되는 때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기 전에 이 LA를 오게 됐는데 저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생일을 쇈다는 것을 저는 거의 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머님이 뭐 특별한 걸 만들어서 너 내 생일이다 그러지도 않으신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60회 회갑은 LA에서 제가 좀 친구들도 다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이제 그 저 거기서 뭘 식당에서 이렇게 좀 하고 예배도 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저를 보고 이제 물어보면은 한 번은 그 타임지에 2000년도 지금부터 16년 전 얘기가 돼가지고 15년인가 그때의 2000년에 몰아갔다 광고가 난 걸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나오는가 하면은 벌써 미국 그 회사들이 선박을 여러 척을 이제 동원해서 2000년 새벽 해가 뜨는 것을 뭐에다 데이트라인 그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난 뭐 그 저기 태평양에 그 데이트라인 있는데 날짜 변경선 날짜 변경선 아 그 거기까지 가서 누구도 보지 못하게 가장 먼저 2000년 해 뜨는 걸 판다. 근데 엄청나게 비싼 값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벌써 다 그때 10년 전에 다 부킹이 다 끝났다고 그럽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야단을 치나. 제 마음속에 제가 그랬어요. 나는 뭐 70세 이후의 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 뭐 나는 관심도 안 가진다고. 그리고 이제 살았어요. 한데 회갑을 하고 아 그 얼마 은퇴한 다음에 지나니까 제가 70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도 그 뭐 사진이 하나 여기 이 발룬인가요? 이것도 띄우고 그렇게 찍은 게 있어요. 집에서. 그 다음에는 아 얼마 지나니까 80세가 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 언제 생일 놀이도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버리고 났어요.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90세를 또, 아니, 금년이 되겠나? 그렇게, 예. 금년에 90대가 된단 말이야. 아,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나는 70세 이하는, 제가 이런 거 하면 제 아버님이 50세가 돼서 해방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9월 12일 날 돌아가셨어. 어머님은 또 67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부모님한테서 나서니 내가 결코 뭐 70세 넘어서는 살 수 있으라고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90세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전혀 이제 뭐입니까 은퇴한 다음에 뭘 하겠다 하는 계획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은퇴하기 2주일 전에 팩스 하나 제 사무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직도 2주일 동안 내가 거기에 뭐 은퇴하고 가는 게 간 게 아니니까 거기 있는데. 아, 팩스 그런데 뭐라는 거 하면, 아이, 당신이 은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예, 그러니, 우리 플러신 학교에 와서, 이게 저, 그때의 선교대학 원장한테서, 폴 피어슨이라는 교수한테서 온 겁니다. 우리 플러에 와서, 좀 같이 선교대학원 동역을 해달라. 아, 이게 뭐,
난데없는 저는 뭐 전혀 플로에 가본 일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게 날아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는 교수와 같다고 내가 준비하고 뭘 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 당치도 않는 얘기라고 그러면 당장 팩스를 보내서 아 고맙지만은 나는 뭐 이렇게 신학교 그 선교대학원에 가서 가르치구나 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예,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팩스를 보내고 그다음엔 미국에 왔는데 로스앤젤레스 우리가 정착하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플로에를 몇 달 내에 가봤어요. 그 가본 이유는 아, 그 나한테 그렇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제가 1954년도에 이 플로 신학교에서 풀 스칼라십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교장의 이름이 아킨가인데 저 아킨가 그 보스턴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의사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또 뭘 받았는가 하면은 이 인턴십을 카이저 메모리얼 하스피탈 여자 그 저 버몬트하고 어딘가요 여기 있는 아 거기서 와서 인턴십을 하라고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둘이 다 가려고 하는 그런 때에 이 하루아침 우리 저희들 결혼한 지 한 4개월 된 때입니다. 그런데 총회 장로교 총회에서 제가 장로교 감리교 1년을 댕겼습니다만은 장로교 장로의 아들이니까 이제 장로교로 옮기면서 이제 그렇게 장로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장로교 총회가 그때 교육부 총무가 이제 가장 그저 총무로서 하는 거죠. 난데없이 9시쯤에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안광복 목사라는 분인데 아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와 앉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장로교 총회가 태국에다가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 얘기가 최찬영 목사 부부가 아주 그 선교사 보내는데 아주 적당한 그런 가정같이 생각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서 그 당신을 한번 만나려고 내일 저녁에 우리 총회 선교부가 모여서 이제 그 결정을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오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그러면 내일 나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난데없는 참 이런 이제 저는 선교사를 가갔다는 건 한 번도 그 전에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분이 왔다 간 다음에 이제 가만 내 스스로를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6.25 때에 적어도 이제 세 번은 이 공산당한테 잡혀가지고 그 두 번은 뭐 이거는 꼭 죽는다 생각을 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적과 같이 저를 살려주셔요. 그 얘기를 하려면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럴 때에 이제 제가 기도한 게 뭐인가 하면 이런 환난 속에서 살려주시면은 주님이 뭐를 하라고 그러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기도를 한 일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나는 선교사에 대해서 일체 가갔다는 생각을 안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이에요. 그 내 아내 보고 은혼을 했어요. 참 아주 참 뭐 반갑게도 아 뭐 전혀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하지 않고 아 그렇게 당신이 간다 그러면 나도 가겠다고 말이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날 다음 날 저녁에 가서 이제 예 저희들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것이 결국은 제 선교사의 생활에 출발이 된 겁니다. 근데 은퇴한 후에도 그 전에 이제 제 생을 또 얘기를 하려면 뭐 긴 얘기가 되니까 그럴 수가 없고 은퇴한 후에도
이 선교 관계로 섬기기 위해서 플로리다학교에서 선교대학원에서 나를 불러줘서 거기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우리 박교 선교사가 오게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인계를 하고 저는 이제 북쪽에 가서 있었는데, 그 외에도 또 감사 선교교회라는 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은 참 모든 것을 선교에 아주 집중한 이런 교회. 좋은 예가 하나 모인가 하면은, 한 번은 운영위원회가 모이는데, 거기 저는 거기 늘 참석을 하지 않고 세 번인가 밖에 내가 참석을 한 일이 없는데, 참석했을 때에 거기 그 가장 유일하게 장로분인 장도원 장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들어온 이 헌금의 70%는 선교를 위해 씁시다. 제가 이제 그 혼자 여기서 얘기를 듣다가, 아, 이 양반이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그런 거를 제안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뭐 그이한테서 얘기가 나오면은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 가결이 됐단 말이야. 속으로 제가 염려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제일 선교에 돈을 많이 쓰는 교회가 한국의 그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도 60%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이거 우리 70%. 근데 그 다음 해에 우리 제가 이 송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오래 일한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 양영학 선교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동대학에서 그 중국 선교사들 전부 한 500명 가까이 왔겠나, 한 해 그 한 일이 있습니다. 저를 두 시간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 목사님, 뭐 내가 한 시간 할 테니까 당신이 가서 한 시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 모이는데 만불을 이제 그 기증을 해낼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침 설교를 하셔. 새벽 설교를 하신대. 뭘 하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쓴 비용이 81.5%였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참 세계에서 이렇게 말이야, 선교를 위해서 많이 쓰는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그런 교회, 그 뭐 처음 시작할 때 한 50명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아, 이렇게 크게 잘하게 해주시고, 선교를 또한 여름이 되면은 뭐, 교회 한 절반 정도는 이 선교에 나갑니다. 뭐 플랜을 미리부터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교회에 제가 같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퇴했지만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선교하는데, 그래 선교 지혜를 얼마나 많이 갖다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제 아내가 이제 그 병이 들어서 그건 뭘 못 하는데, 제가 꼭 24시간 지금은 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도 제가 전화를 몇 번 걸었어요. 그 당뇨 1형이 돼서 말입니다. 뭐 어떤 때는 막 400원을 훨씬 넘어서 당이 올라가고, 어떤 때는 뭐 한 36까지 내려오는 걸 내가 그걸 봤는데,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데, 금년에도 그래도 네 번을 인도네시아, 한국, 몽고, 그리고 페루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병 있고 다 봐주는 것 이외에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나이에 그렇게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을 지나고 보니까, 70세 이후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그러던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참 은혜로, 요즘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난 이걸 잘 뭐 9988 뭐라고 그래? 1234. 1234.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9988 뭐 88이라는 건 그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며칠 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제 99세가 돼도 팔팔하게 있다가 뭐 1, 2, 3, 4는 내가 그건 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때까지 얘기한 거 하나의 그 포인트가 뭐인가 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소위 은퇴라는 거하고 그 은퇴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아주 대단히 새로운 문제가 생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예. 저는 70세를 아주 금고했던 사람이니까 이건 전부 다 이게 저 뭐라고 그러죠? 보너스. 여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냥 옴벙덤벙 지나왔는데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일하게 계속해서 주신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한량없는 은총을 받고 지금 제가 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새 시대에 있어서 지금 2700명이 나갔다고 그러지만은 27,000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뭐 제가 이제 플로에서 가르칠 때에 그 데이터를 좀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 기록되어 있는 이 문교부에 있는 게 1,270 몇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지금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700만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교에 있어서도 지금 벌써 노쇠해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없잖아. 이제 2만 7천 명이 어떻게 되어갔는지, 플랫가 되어갔는지, 예? 슬로프가 되어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지금 있지 않나 그래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들이 인생 계획,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인생을 계획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하나의 일어나 한다고 그럴까. 우리 이제 나는 글을 잘 쓸 줄 몰라요. 근데 이제 김종환 선교사님 같은 분 또 우리 또 송 선교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이게 뭘 말하느냐. 황금 선교사라는 걸 뭘 말하느냐. 왜 황금 선교사냐. 빌리 그레임 책을 보니까 말이에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은퇴한 기간을 황금, 예, 그러니까 골든 페리오드라고, 골든 이어스라고 이렇게 용어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 사람 책 읽기 전에 벌써 어떤 조그만 선교단체 관계도 되고 그럴 때에 이 꿈을 조금 몇 사람한테 얘기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골든이라는 게 그때는 어디서 얻어왔는가 하면은 골든 펀드라는 거 영화 보신 분이 계세요? 여기에. 이게 이제 그 헨리 누굽니까? 그 아니 오드리 헵번 말고 그 저기 비비안 리하고 그다음에 헨리 누구예요? 그 저 그 딸도 또 그 헨리 폰. 예, 폰더.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와서 하는데 뭐인가 하면 늙은 연령을 이 두 부부가 골든 펀드라는 그 근처에서 아주 그냥 너무나도 행복스럽게 사는 그런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골든 펀드라는 골든이라는 건 늙었다는 거하고 은퇴했다는 거하고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 골든이라는 걸 뽑았는데 빌리 그레임의 Nearing the Home 이런 책이 나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분이 Golden Years, Golden Periods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은퇴한 나이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썼는가 하면 이 말을 한 거는 결코 늙은이가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93세 났을 때 썼는데 지금 95세입니다만은 이건 늙은 때처럼 어려운 그런 때가 없다는 거라. 예? 늙으니까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그래서 그 괴로운 시절을 어떻게
골든이라고 그랬겠느냐. 이 골든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뭐인가 하면은 젊은 사람, 착한 사람이 마음에 그 이제 다 늙어가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황금기라고, 황금기라고 해줘야 되겠단 말이야. 이래서 했을 거라. 이렇게 아주 해석까지 했는데, 근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모든 그 뭐이죠? 이런 그 이런 나의 이거 모든 이게 뭘 쇠 같은 거 뭐 실버 뭐 모든 게 있잖아요. 이런 종류 중에 이 황금이 최고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아주 프레셔스한 이런 거인데 우리 은퇴한 연령이라는 게 그게 프레셔스한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쓰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골든 미셔너리라는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예수님께서 만방에 가서 제자를 삼고 우리 제자들은 일생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마 20몇 세까지는 내 일생을 준비하는 거로 썼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와 내 가족과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데 이거를 60세에서 65세까지 한 40년 가까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9988 1233 뭐 그거는 아 이게 네, 어전에 우리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영석 그 교수가 철학 교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일생을 지금 95세인데 만으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볼 때에 가장 성숙하고 아주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에서 75세 그 사람 말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은 60세부터 한 80세까지 이거 가장 성숙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나이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제 이해할 때는 현대 사회가 우리 한국까지 합해서 은퇴한댐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미국 같은 데서는 이번에는 뭐 아주 그 이 뭐라 해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소셜 시큐리티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뭘로 해서라도 그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다 돼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저가정 합해서 뭐 저도 소셜 시큐리티를 21년 동안 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이 플로에서 이제 초청을 하고는 내가 가니까 뭐라고 이제는 우리 봉급을 얼마나 받는지 디스커션 합시다. 그래요. 그래 그때 내 말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퇴한 다음에 주시는 돈을 계산하니까 우리 두 늙은이가 그대로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내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은퇴한 후에는 돈을 받고 뭘 봉사하겠다 이거 안 한다.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 얘기가 재밌어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은퇴하고 뭐 안 받겠다 그래도 법적으로 이런 학교에서는 당신하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얼마를 받는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1년에 일부를 받는 교수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인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당신 공식으로 일할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1불짜리 그래 그 폴 피어슨이 나를 소개할 땐 1불짜리 교수입니다. 뭐. 그래서 한참 울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 주셨는데 말이야. 그 이상 뭐 내가 특별히 선교 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받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 또감사 교회에서도
아, 그 선교 목사 뭐 이렇게 그런 honorary 포지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엔 그 회계 집사죠. 지금은 장로가 되었습니다는 한 달에 2,000불씩 주었다고. 이건 나 벌써 훌러에서도 내가 안 받고 있는 거라.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교회 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4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 일하고 자기 장래를 위해서 다 일했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대개 이때까지 온 거는 뭐인가 하면은 남은 인생을 이게 골든 에이지라는 말이 뭐인가 하면 그래도 이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야. 아 이제는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큰 문제 많은 것을 씨름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호숫가 같은 데 골든 펀드 같은 데 가서 살 수 있겠다. 뭐 그래서 이제 골든 에이지라는 걸 해줬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돈 그게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아주 그 극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남은 시간을 이때까지는 얘기를 가만두면 골든 펀드 같은 데 가서 피싱 한다든지 뭐 골프 한다든지 지분 다 저 뭐야 가지고 있고 등등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으로는 내 전문적인 그 일생을 통해서 일하고 한 그런 것을 그리고 또 내 일생 동안 모아놓은 그 은퇴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쓰는 대신에 선교지에서 가서 선교하면서 쓸 수 있으면은 지금 선교사를 보낼 때도 가장 어려운 거 하나가 뭐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서포팅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서포팅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아우 여행하는 줄 알고 저 미국 선교사가 한 번은 폴로 뭐라 그럽니까 안식년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보니까 세계 일주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가서 여행도 세계 일주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일하고 내가 전문적으로 한 것이 어디서 쓰여질 수 있겠는가 그런 걸 이제 연락을 하고 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김종환 선교사님 같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소식을 말이지 너무나도 뭐 굉장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야 이런 일에 대해서 아주 세계 전체 어느 나라에 어떤 일이 필요하고 이런 것 가지고 좀 이제 수집을 해서 널리 알려가지고 이 세계 선교의 골든 에이지가 된 분들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에 인생 계획을 하는데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 나온 게 이렇게 이런 인생인데 인생 계획할 때에 내가 적어도 가장 그 골든 에이지에는 이 제일 현재로선 120세까지는 ambitious한 그런 저 뭘 같습니다만은 여하튼 제가 이제 박영창 목사 차 무슨 목사 그 다 백수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김 그 7, 8년 전에 돌아갔습니다만은 103세. 예 뭐 또 방지일 목사님 104세. 예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110세까지 사시는 분도 좀 나오고 이자 말한 것 같이 120세 모세와 같이 사는 사람들도 나오는 그런 때가 뭐 온다고 아무도 사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50세에 돌아가시고 말이에요. 그거 뭐죠? 그 다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일생에 지금 내 자신이 90세를 지금 맞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120세가 된다는 것도 그 지금부터
우리는 이 인생 계획을 할 때에 돈 다 벌어서 몇 개 넣고 이제는 여생 다 이제 살 수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골프나 치고 뭐 이러면서 여행 이렇게 해서 살 것이냐.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적어도 한 15년 내지 20년을 들여서 내 것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니라 내가 쌓은 그 기술을 예. 이제 여기 뭐 무슨 아까 학교 한다는 게 네, 골든 미셔너리 스쿨 예. GMS 이런 데 와서 신학을 다들 그 신학에 대한 걸 목사가 선교사가 된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 그거 그게 뭐 성경에도 필립 집사가 선교하러 나갔는데 말이야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그래서 그 신학교를 간다는 그 시간을 오히려 일선에 가서 짧은 일은 그 이제 골든 미셔너리 스쿨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이 앞으로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골든 미셔너리가 올 때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져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잘 돼나갈 수 있는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오늘 여기 오면서 아 이거 내가 복장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 그래 제 생각이 이게 조금 더 자유롭게 뭐 하고 가지 그렇게 생각돼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뭔가 하면 여기 은퇴 목사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아 거기 가게 되면 뭐 100명 다 이거 일생 동안 그렇게 하고 살아서 어디 나가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안단 말이야. 그 왜 그렇게 해야 되겠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저 미안합니다. 원래 이 두 분은 아주 참 정장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좀 스트러글을 했어요. 그러나 아니 내가 좀 자유롭게 하고 오겠단 말이야. 이런 이제 그 오래된 하나의 그 컬처 이거를 어떻게 이런 골든 미션에도 오면 어떻게 그 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거기서 기쁘게 일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새로운 이제 뭔가 제목으로 우리가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어떤 포뮬러가 이제 생겨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열정적인 우리 김정환 목사님, 저 선교사님,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무브먼트로 2016년에 정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한국에도 좀 더 이런 게 잘 전달돼서 우리 21세기에 있어서 특별히 2016년부터는 여기서 이제 시작한 이 무브먼트가 아주 전 우리 미국에도 전달되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에도 거의 다 잘 전달돼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면 그만큼 이 보는 사람들이 좀 더 그 이해하기가 쉽고 지금 뭐 99881234인지 그것도 많이 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제가 여전히 얼마 전에 보니까 average 뭐입니까? 이 연령이 수명이 81.8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82세가 에버리지니까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90세, 100세 다 산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시대가 앞으로는 뭐 85세 이거 그냥 올라갈 겁니다. 뭐 에버리지가 아마 90세가 될는지도 모르죠. 이런 때가 오고 있고 더 정확하게 앞으로 더 오래 살 수 있게끔 막 그냥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절 보고 아 어떻게 뭐 얼굴도 젊어 한 30년 전에 본 사람이 보고는 아 그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 비밀이 뭐입니까? 날 보고 물어봐요. 그 암만 생각나 뭐 딴 거 뭐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역시 그 뭐 어떤 기관의 책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책임자가 되게 되니까 뭐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기 텐션이 있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때도 참 아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런 찬송 우리 같이 했던가요? 예. 예. 이제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를 많이 이게 염려가 없는 텐션이 없는 이런 생활을 하면은 뭐 꼭 그것만이 장수하는 비결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여생이 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사셨고 나에게 영원한 집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적어도 내 일생에 모든 제자들이다. 20년은 내가 그렇게 바치도록 하겠다. 이런 인생관과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사는 하나의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미국에 있는 한국에 이거를 또한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지금 IS를 보면서 말입니다. 이 앞으로의 세상은 이 서구라파 중심돼서 캐피탈리스틱한 그거의 중심이 되고 자유가 있게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했지만은 어느 때에 예수 그 어디죠 이 저 케냐 그 무슨 기독교 대학인가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양쪽으로 가다 New Christian 뭐 그러면 이 자가 서면 땅 하고 모슬림이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뭐 대학에 와서 그래. 이게 뭐 지금 IS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모슬림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알라를 시인하고 그건 우리의 커뮤니티의 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강한 그 유대교의 그 그것만 이제 어디 이방인으로 예, 이방인이라고 그 사람들도 그런데요. 이런 것이 지금 뭐 막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막 선교사로 그냥 막 미워지게 하는 그 이상도 확대할 수 있고 제가 이제 30한 몇 년 전에 모슬림 제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특별한 사람 두 사람 총해서 이제 하고 그럴 때 제 마지막 말 이렇게 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그 덜레스라는 그 미국 외무장관이 뭐라는 거면 we will now on the rollback policy. 거의 아주 영원히들. 그게 뭐인가 하면 공산당이 들어와 있는 것을 인도 차이나에서 완전히 막아가지고 이제부터는 롤백을 한다고 말이에요. 예.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 한국말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저 외무장관 이제 Secretary of State 달러스가 그때 그 현상을 보고 그런 얘기를 이 이상 공산주의가 더 확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부터는 이제 말아서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 내 그때 한 얘기가 뭐라 그런가 하면 당신들 생각에는 공산주의가 가장 위험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들을 지금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독사가 여기에 소리도 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사두리고 뭐라 그래요? 도사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모슬림이라고. 제가 36년 전인가 그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갔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보다 더 참
무서운 이 모슬림이 지금 뭐 확대. 제가 이 케냐 아니 노노나케나 그 나라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우리 저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서 아침 같이 먹으면서 얘기인가 뭐라 그런가면 지금은 자기네 나라에 북쪽에 모슬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가면은 그 많은 오일머니 예 이걸 가지고 은행들을 전부 만드는데 말이야 거기서 나는 모슬림이다 그러면 돈 달라는 대로 이 다 꺼준다는 거예요 이제 안 받고. 또 이자 받지 말라 그러는 그 뭐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도 그 돈 좀 받기 위해서 나는 모슬림 되겠다. 그러면 받아주고 준다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모슬림이다. 이렇게 지금 막 아프리카 남쪽을 향해서 가고 뭐 이거 한 가지 예만 드는 거지 이렇게 지금 확대가 되고 우리 미국에서도 이게 저 unsinkable 뭐가 aircraft라고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게 지금 뭐죠? 2000년 9월 1일인가요? 예. 그 후에는 이거 뭐 어느 때든지 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참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다 선교사가 돼서 나가 이거 어떻든지 이 전진하는 그 모습도 막아야 될 것 같지만 롤백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것에 건설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앞으로 포텐시아리티가 말인다 이 가장 강하게 많고 그 말 그걸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그 골든 미셔너리 무브먼트가 말이야 확대되고 전 우리 한국, 또 미국, 뭐 그 외 나라들에 다 그렇게 될 때에 이건 정말 가능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텐트 메이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누가 어느 분이 몽고에 가서 가르치신다 그랬나? 예. 제가 금년 7월에 몽고에 갔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학교가 MIU, 예. 제가 거기도 들렸댔고, 또, 우리 그, 저, 누구예요? 같은, 또 하나 대학교. 예. 거기에 가서 계시던 그, 그걸로 박사 받고 그러신 분. 예. 그의 하고는 분들 만나고 그럽니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가셔서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얼마나 뭐 많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저희 뭐, 캄보디아에 대학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정신건의가 아니라 대구에, 여자 고등학교에 일생 동안 피아노, 선생님을 하신 분인데, 거기 와가지고, 음악과를 열고 자기 사실은 거기에 조카가 뭐인가 있어서 잠시 동안 여행 왔다가 아야 거기서 떨어져서 그래 그 교수를 하는 이런 일들을 이런 무브먼트가 되게 되면 인포메이션도 많고 나 자신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고 예 이거 이제 지금 시작해야 이거 킥오프를 정말 진정으로 할 때는 아직도 뭐 여러 해 더 있어야 될 겁니다. 이 기초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만 그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뭐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고 오늘은 이 순전히 한 제목 그거를 여러분과 같이 논고 여기서 이게 아주 이 뭐라 하나요 이런 불꽃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